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중남 시민 기자단 뉴스입니다. 시청자 중심의 지역 밀착형 방송을 선보이고 있는 CNB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시민 기자단을 구성하고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재미있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제13회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가 전국 각지에서 36만여 명이 찾아오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그 현장을 조재석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열리지 못했던 효문화 뿌리축제가 3년 만에 10월 7일부터 9일까지 뿌리공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축제 이틀째인 오늘은 뿌리축제의 꽃인 문중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문중 퍼레이드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문중 대표단과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 행사에 108개 문중이 참여했는데요. 문중을 표시하는 깃발을 앞세우고 식장에 입장하기 위한 행렬의 끝이 안 보입니다. 문중을 상징하는 팻말을 들거나 문중을 돋보이고 자랑하기 위하여 특이한 복장을 갖춘 문중들이 많습니다. 시타대가 힘찬 행진곡을 연주하며 입장합니다. 그 뒤를 따라 문중의 길을 앞세운 행진이 펼쳐집니다. 흥겨운 농악을 울리며 입장하는 진주 강씨 문중은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문중 퍼레이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옛 관복을 차려 입은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먼 지역에 사는 문중들은 행사에 관심도 없어서 대전 인근에서만 참석하게 된다며 걱정하십니다. 그 뿌리 축제는 단지 대전의 그 축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참여를 해야 하는 축제입니다. 근데 각 문중에서 많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우리 문중을 돌이켜보더라도 대전에 있는 문중 종인들만 거의 참석이 되고 나머지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적인 행사가 되도록 우리 바탕을 다시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처음 왔습니다. 예. 보니까 이 우리 뿌리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좀 참여를 하고 이 대중의 차원에서도 우리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중 퍼레이드에 이어서 전국 소문화 청소년 페스티벌이 잔디 광장과 수변 무대에서 펼쳐졌는데요. 초, 중, 고와 대학생 동아리 30여 팀이 참가하여 열띤 공연을 펼치며 숨겨진 끼를 마음껏 발산했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다 같이 하고 이렇게 타 지역까지 와가지고 대회를 해보니까 정말 재밌고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체험 부스에서는 문중에서 제공하는 체험 재료들로 만들고 그리고 조립하는 체험을 합니다. 이러한 체험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조상과 뿌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자긍심을 높여주는 체험장이었습니다. 이곳은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인데요. 놀면서 체험하는 곳입니다. 캐릭터 모자 만들기, 캐릭터 손거울 만들기와 페이스 페인팅에 참여하고 코믹쇼와 마술을 보면서 즐기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이들이 매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 감당에서는 제26회 한밭대상 전국 시도창 경연대회가 개최되었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120여 명이 참여하여 높은 열기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식당마다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문중 일가들이 모여 정담을 나누며 탄압을 다짐하고 내년을 기약합니다. 축제 마지막 날엔 가을비가 종일 내렸는데요. 빗속에서 펼쳐진 트로트 공연장엔 구름인파가 모여 가수들 열창에 환호합니다. 공연에 이어서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에 숲을 놓습니다. 축제를 위하여 고생한 관계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수고로움으로 제13회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내년엔 더 새로워진 뿌리축제를 기대해봅니다. CNB 시민기자 조재석입니다.
공주 구절산에 위치한 구룡사에서 구절초 꽃축제와 부처님 진시사리탑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이덕성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호선사가 수행하던 천년고찰인 구절암이 있고 풍광이 아름다운 구절산 구룡사에는 약 5만여 평의 구절초 군락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구절초 꽃축제와 더불어 부처님 진시사리탑 제막식과 각종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많은 내외빈이 참여한 가운데 부처님 진시사리 불례사리 보탑 제막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제막식에 이어 구절초 꽃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구절초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업 성적이 우수한 두 학생에게 구절초 장학금 전달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조철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본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2022년 10월 9일 구룡사 주지 진명 장학증서 신분초등학교 3학년 일반 신동광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구룡 진명 주지스님이 인사와 최원철 공주시장이 축사가 있었습니다. 내 기분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려 마지않습니다. 주시장 최원철입니다. 아, 오늘 자리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 또 우리 진명스님, 또 남상렬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또 대덕스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명스님이 구절초와 정멸보공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 구절암이 천년고찰인데요. 그 경호선사가 수행했던 수행처고요. 선이 구절산 이다 보니까 구절초가 한 5만여 평이 이렇게 참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부처님 진사리를 또 모시게 됐어요. 미얀마에서 부처님 사리를 기증받아 갖고서 지난 10일 날 이렇게 모셨습니다. 부처님 사리를 모신 곳을 정멸보궁이라고 해요. 따라서 우리 구룡사도 명실공히 정멸 보궁 구룡사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자 박은주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산사 음악회가 하모니 예술단의 난타 공연과 추마리 오경숙의 무용에 이어 가수 지선영의 노래하며 춤추며 첼리스트 이나영의 연주와 구룡사 풍물단 등이 많은 공연이 있었습니다. 구룡사 앞 마당에서는 체험 행사와 직거래 장터 운영과 구절산 사진 전시회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 시민은 구절산 구절암과 구절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이곳은 그 교조 석가모니불 이후에 인도, 중국, 그 다음에 한국으로 넘어와서 제75조 경어선사께서 직접 수행을 하신 수행터로서 구절산 구절암에서 수행을 하셨고 구절초 축제가 시즌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 화엄 장엄 세계를 만끽할 수 있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구절산의 구절초가 아름답게 잘 가꾸어져서 더 많은 관람객이 찾아오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봅니다. CNB 시민기자 이덕성입니다. 대전 장애인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텅드럼 악기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활동을 통해 배움을 얻고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김경숙 시민기자입니다. 여기는 한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부설 대전장애인 평생교육문화센터입니다. 문화센터 강의실에서 아름다운 음악이 들립니다. 발달장애인들이 악기를 스틱으로 두드리며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책상 앞에 붙여있는 하얀 종이를 보며 스틱으로 치고 있습니다. 강사님께서는 발달장애인 한 분에게 하나하나 짚어가며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이 악기는 텅드럼이라고 합니다. 텅드럼은 15개로 되어 있고 음계처럼 나눠졌습니다. 악기를 배워본 적이 없어도 악보를 볼 줄 몰라도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악기입니다. 텅드럼은 혀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각각 다른 음을 가지고 있고 텅드럼은 일종의 드럼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가 일반적 음계 한글이 아니라 숫자로 1, 2, 3, 4, 5, 7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발달 장애인들에게 음악에 대해 알려주며 노래 곡명을 정해 가사와 번호를 보며 연습하고 있으며 한 곡이라도 완성하려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텅드럼은 울림과 찬양이 강하고 청아한 소리가 나며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요즘 명상과 힐링 악기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텅드럼은 실로폰처럼 음을 가지고 있는 악기이며 일종의 드럼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드럼과는 전혀 다르며 실제 드럼을 연주하는 것처럼 빠르게 세게치지 않고 소리의 울림이 강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볍게 연주합니다. 악기 연주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통드럼을 사게 된 동기는 사실 악기가 비싸서 예약해서 해주고 싶어도 못했었는데 회원들이 후원금을 줘서 그 돈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여기 발달장애인 참여자분들이 너무 좋아해서 이거를 계속 연습해가지고 음식 자원봉사로 고기와 야채 등 음식을 만들어 발달장애인 및 직원분에게 배식을 고루 나눠주셨고 점심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는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2013년 1회를 시작하여 제2회에는 설동호 교육감님 상도 수여하셨습니다. 각 연도에도 시상식을 하였고 제8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었지만 발달장애인분들이 작품을 많이 출전하였습니다.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는 평생교육으로 미술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지도하시어 작품을 출전하며 백일장대회도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 단체에서도 출전하여 수상자들도 상을 받고 서로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학습 및 자립생활 기술훈련, 신체기능 향상과 삶의 증진을 위한 스포츠역 활동하고 있습니다. CNB 시민기자 김경숙입니다. 사단법인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대전시 유성구협의회장 이팀식이 열렸습니다. 이곳을 이덕성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분단된 우리나라의 통일 촉진 운동을 주도하는 민족통일 유성구협의회 제9대 10대 회장 이치임식이 유성구청장과 구의회 의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양영숙 여성분과장의 민족통일 유성구협의회 회원 신조 낭독이 있었습니다. 민족통일 대전광역시 유성구협의회원은 분단된 조국의 통일이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을 알고 있다. 우리의 통일은 평화적이며 자유민주체제에 의한 자주적 통일이어야 하며 이어서 내빈 소개가 있었습니다. 함께 더 좋은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계시는 정용래 구청장님 송동식 의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성실한 의원에 대한 송봉식 유성구 의회
의장의 표창이 있었습니다. 통일 유성무협의회 정재형 기업께서는 평소 근면 성실한 자세 표창장 2022-47호 이하 내용 같습니다. 김광주 구대 회장의 이임사가 있었습니다. 회장 이침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 및 우리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족통일 유성구 협의회 기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박호규 10대 회장의 신임사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민족통일협의회 우리 회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관 바쁘신 일정 속에서 참석해 주신 우리 정용래 부총장님 그리고 유성구 의회 우리 송봉식 의장님 그 다음에 또 의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용래 유성구청장의 축사와 송봉식 유성구의회 의장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예, 구청장 정용래입니다. 오랜만에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에 민족통일 유성구협의회 9대 10대 회장 이침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신임 박호규 회장은 통일안보 역군으로서 유성구협의회가 앞장서서 통일이 되는 날까지 남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회장을 취임을 하면서 유성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오늘도 많은 내빈들이 오셔서 축사 말씀 뭐 있었습니다만 유성구는 특히 관광 프라자가 있기 때문에 통일 안보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일 안보의 역군으로서 남북 통일이 아직도 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남북을 위해서 유성구 협의회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앞으로 보이겠습니다. 한치 앞을 가름하기 어려운 세계 정세 속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 통일 유성구 협의회 발전과 많은 활동으로 통일이 앞당겨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CNB 신민기자 이덕서입니다. 대전의 탈춤 동아리 회원들이 모여 시민과 함께 어우러진 흥겨운 마당을 연출했습니다. 탈춤의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 별산대놀이 공연장을 장용자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시 중구 서대전공원 잔디밭에서는 흥겨운 가락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며 출연자와 공연을 찾은 관객들이 함께하는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즐기는 양주 별산대 놀이는 경기도 양주시 주내면 유양리에서 전승되어 온 가명곡인데요. 우아하고 섬세한 중부지방의 무용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며 1964년에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 별산대 놀이 공연을 했는데요. 지금 계속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못 만나다가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공연을 하고 보니까 너무 흥겹고 좋네요. 가을 하늘인데 너무 날씨도 맑고 좋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된 행사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와서 구경도 하시고 이런 걸 보니까 저희끼리만 행사가 될까 고민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많이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과 흥겹고 즐거운 시간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야겠네요.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거의 없고 관객이 추임새를 넣으며 함께 즐기는 이번 공연은 지역에 있는 대학의 탈춤반 동아리인 한남탈놀이연구회 졸업생들로 구성된 탈무늬가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2016년에 이어 6년 만에 탈춤의 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한남대 졸업생들로 형성된 그런 모임인데 6년 만에 마당에 섰습니다. 즐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졸업생들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자 자발적으로 이렇게 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탈춤을 추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한남대 탈문이 있음을 자랑스럽게 저희도 생각합니다. 선후배들 하나가 되는 자리였고 시민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대단히 즐겁고 행복한 자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민 문화의 발랄함을 보여주는 탈춤은 흥을 돋우고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새로운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웃음을 유발하고 풍자의 효과로 관객의 호응과 재미가 극대화되는 즐거운 놀이 한마당입니다. 저는 사실 미국에 살고 있는데 오늘 저희 부모님 집 근처에서 양주별산대 놀이를 한다고 해서 지나가다가 잠깐 들렸는데요. 뭐라 그럴까 고국의 향수도 느끼면서 너무 즐겁고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전 통 공연을 봐서 참 좋았어요. 앞으로 공연을 또 봤으면 좋겠습니다. 풍자와 해악이 어우러지고 관객이 능동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탈춤의 전통은 산업화 등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사라졌지만 그래도 일부 사람들이 꾸준히 유지하면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탈춤 동아리가 더욱 발전하고 많은 공연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아져 전통을 이어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CNB 시민기자 장용자입니다. 대전 유성구 노은삼지구 1단지에서 희망복지관과 지역 아동센터가 함께하는 벼룩시장이 열렸습니다. 친구 세대가 한 곳에 모인 부스가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을 장명희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노은 삼지구에서는 희망복지관의 어르신들과 호산나 지역 아동센터의 아이들이 각자 안 쓰는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 벼룩시장을 열었는데요. 어르신들은 손주들 선물을 사고 아이들은 어르신들의 먹거리 부스를 이용하며 즐거운 경제생활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벼룩시장을 개최하게 된 계기는 어린이가 주가 되는 그 벼룩시장인데요. 거래의 주체로서 어린이가 어린이들한테 경제 교육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지역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날도 좋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네. 우리가 진짜 너무 행복해요. 이 순간에 이렇게 좋은 데 와서. 희망복지관에서는 일일 먹거리, 이불거리, 생활 속 소소한 체험 부스를 마련했는데요. 가장 인기 부스는 무료 이발과 건강 이열 침이었습니다. 또한 쑥스럽고 비싸서 접하지 못했던 네일 아트는 어르신들에게 젊음을 느끼게 하고 아름다움을 경험하며 황홀해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판매 10%만 기부를 하게끔 아이들이 유도를 했는데 어떤 친구들은 판매 전체 수익금을 기부하는 그런 아이들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참여를 해보니까 돈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도 생기던데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이런 벼룩시장 활동을 통하여서 이웃과 나눔 활동도 하고 또 경제 교육도 할 수 있는 뭐 일석삼조까지 다양한 효과를 거두는 그런 일이 있어서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지역 아동센터에서는 아이들이 저마다 스스로 가격을 매기고 흥정도 하며 물물 교환 및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의 관심 속에서 시장의 경제를 익히고 또한 기부를 실천하는 배움의 장이었습니다. 지난 7월 노은삼동이 치매 안심마을 2호로 지정되었는데요.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 부스도 마련되었습니다. 치매 진단평가도 해보고 이웃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불편해 보이면 바로 연락할 수 있기를 당부하며 생명사랑 캠페인도 진행되었습니다.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다양한 세대가 어울리는 마을로 성장해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신구 세대의 어울림이 어색하지 않고 주변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며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CNB 시민기자 장명희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